지금 힘들면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 진짜로 힘들면 동사무소 찾아가세요. 지금 진짜로 힘들면 경찰서를 찾아가세요. 지금 진짜로 힘들면 밖에서 외치세요. 나 힘들다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살아라. 1초 오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우주는 보고 있다. 우주는 어떻게 하면 도울까 애를 쓰고 있다. 우주에서 사용한 말, 우러운 영혼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남겨둔 말, 고진감래. 죽을 만큼 힘들다는 최고의 고통이다. 우주가 도와줄 수 있는 변곡점이다. 고생고생 다 해놓고 견뎌라. 이젠 좋은 날이 오니까. 밖에 나가세요. 일단 찬바람 쬐보세요. 삶은 매일 새롭게 옵니다. 매 순간 고비고비를 넘어갑니다. 살아야 되고 살게 되면 먼 훗날 그 고통의 시기를 회상하며 빙그레 웃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 옆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스스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힘들면 소리치세요. 왜냐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누군가 내 주변에 있으면 나의 힘들고 이거 들어줄 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 혼자만 살고 이제 남의 신경 안 쓰니까요. 그리고 빨리 요즘은 그렇잖아요. 국가기관이 잘 됐으니까 나 죽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사회복지 팀장이 있고 또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요, 아무리 자기 똑똑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회사로부터 이렇게 뭐죠?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이 바뀔 수 있으니까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할 거 있고 마음이 상처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일단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후위를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말 있잖아요. 고진감래. 최고로 힘들 순간은 지날 것이고 그 다음 순간에 나를 살리는 그런 일을 찾아옵니다. 이 세상 잘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도전을 하고 또 자기가 일종의 어떤 문제 풀리지 않는다 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다 갈지라도 찾아가세요. 나 배고프다고. 나 밥 좀 주라고. 몇 번 이렇게 식당 찾아가면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다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힘든 사람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지금 이 엉망진창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함께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러 상황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사람들 코너에 몰려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그 사회복지 팀에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좀 안정시킨 다음에 국가기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취업알선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알선한 곳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주변에 나의 편이 없으니까 이제 나의 이 외로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이 있어요. 세상 다 살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지금 애 하나만 낳고 또 안 낳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살아라. 1초 오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우주는 보고 있다. 우주는 어떻게 하면 도울까 애를 쓰고 있다. 우주에서 사용한 말, 오로운 영혼 선배들이 경험하고 남겨둔 말, 고진감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다. 우주가 도와줄 수 있는 변곡점이다. 고생 다 해놓고 견뎌라. 이젠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난하고 여러분 무모하게 견디지 마세요. 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 보면 보살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옆에 보살도가 있는 거예요. 불교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그리고 혼자 살기에 각자 도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각자 도생이란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넌 네 맘대로 살고 나는 나만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각자 도생 속이라도 우리는 최후 보루가 있잖아요. 국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돼요. 국가는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 살아라. 1초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니까. 여러분 옆에 비록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각자 생명을 소중하게 이겨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국가기관이에요. 동사무소 찾아가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남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서 안전하고 삶으로부터 든든한 여러분의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불안해지고 매우 나의 삶을 이어갈 정도로 고단하고 힘들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는데 이 세상 누구가 없잖아요. 형제 자매도 없고 누구도 없잖아요. 국가기관을 찾으세요. 동사무소 가게 되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위기를 그렇게 넘어 가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어플로 쳐도. 그러나 내가 노출해야 돼요. 나 힘들어. 나 힘들다니까? 외치세요. 내가 힘들다. 나 죽겠어요. 난 배고파 죽겠어요.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동상 찾아가서 외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생존할 수 있고 그 생존을 도모해서 여러분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뭔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사는 것이지 개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들죠. 지금 막 내면 속에 그냥 극단적인 그런 게 있죠. 하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동사무소를 찾아가세요. 감사합니다.